14억 4천만의 중국 인구가 김치를 자기 것이라고 우겨도 걱정 없다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가 카레와 김치 꿀조합을 알게 되었는지 한국 김치를 즐겨 먹기 시작하면서 인도 현지 네티즌들이 자신들의 SNS를 통해 직접 한국의 김치를 소개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특히 한류를 사랑하는 인도 네티즌들은 중국을 경계하듯이 한국 김치를 강조하는 모습인데요. 해외 매체들은 최근 인도에서 일어나는 한국 문화 대중화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13억 9천만 인구를 가진 인도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지만 그 어떤 문화도 받아들이지 않아 미국 할리우드까지 애타게 만들었던 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최근 인도 매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한류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해외의 음식 문화가 침투하기는 더욱 어려운 나라로 꼽히던 인도에서 100만 명이 김치 담그는 행사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에서도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도 매체 인디안 익스프레스는 K-드라마에서 김치까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미 한국 드라마에 빠져버린 인도인들이 어떻게 김치에 접근하고 있는지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에서는 인도 내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한국 문화 면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김치라는 발효 채소 요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전했는데요. 사랑의 불시착은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중 북한으로 날아간 한국의 사업가 윤세리를 주인공으로 하는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은 한국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2화에서 북한의 보안 요원들이 마을에 윤세리를 감춰주고 있던 미정혁의 집에 찾아옵니다. 요원들은 그의 집을 샅샅이 뒤지다가 김치 저장고를 열어젖힙니다. 김치 항아리 사이에 윤세리가 겁에 질려 숨어 있습니다. 불쑥 나타난 미정혁이 요원에게 내 약혼녀에게서 총을 치워라고 말하자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합니다. 흥미진진한 플롯, 고품질의 제작, 서스펜스와 로맨스가 가득한 이런 장면들이 한국 드라마의 전 세계적 인기를 설명합니다. 넷플릭스 인디아는 한국 드라마 시청 횟수가 2020년에 전년 대비 370%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도의 열광은 한국 드라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언어학습 앱에서는 한국어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확산되는 언어이며 인도에서 한국어 학습자 역시 가장 빨리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국 음악도 2020년 스포티파이 인디아에서 크게 도약했고 K-POP 밴드 BTS는 가장 많이 스트리밍되는 상위 5위에 오른 유일한 해외 아티스트였습니다. 한국 예능과 언어, 음악이 인도에서 점점 주류가 되는 가운데 인도 팬들은 또 다른 문화적 개척자인 한식 김치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인도의 시청자들은 미정혁의 김치 저장고로 들어가는 윤세리를 보면서 자기 집에서 김치를 담그기 시작합니다. 한반도에서는 김치를 수백 년 동안 먹었지만 건강에 매우 좋다는 슈퍼푸드, 김치에 대한 세계적 열풍은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급되는 채소 기반의 구매 식료품 900가지 이상을 판매하는 어번 플래터사의 제이모타는 세계 식품 트렌드가 인도에 들어오는 데는 보통 2-3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2019년 말 인도인들이 해외 트렌드를 따라잡으면서 인도에서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었습니다. 특히 김치에 대한 관심이 커졌죠. 그러다가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김치 판매가 매달 더 증가했습니다. 모타가 말하는 요인에는 인도에서 한류의 강세, 다양한 음식을 시도할 시간이 증가한 것과 김치가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믿음입니다. 모타는 인도인들이 김치를 처음 먹어보는 순간부터 시큼하고 톡 쏘는 매콤한 맛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모타는 인도에서 김치 같은 발효식품에 대한 인기가 이제 시작이라고 예측합니다. 사람들은 장 건강의 중요성을 막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인도인들은 각각의 발효식품이 서로 다른 유익한 박테리아를 갖고 있다는 걸 배우고 있어요. 게다가 김치는 다른 발효식품에는 없는 문화적인 우위를 갖고 있죠. 발효식품의 장점에 대해 교육받은 인도의 소비자들은 지역 식품과의 관계도 바꿀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오늘날 인도에서 김치의 인기는 지난달 뉴델리에서 열린 김치를 배우자 콘테스트에 대한 반응에서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 콘테스트는 문화원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인도 전역에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김치를 담그는 장면을 보여주는 동영상과 사진, 아트를 제출했습니다. 콘테스트의 우승자는 21세의 S 시리샤였습니다. 시리샤는 한국 문화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팔로워들에게 한국 드라마 소식을 알리기 위해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한국 문화 팬입니다. 시리샤는 수많은 인도 젊은이들이 K-POP 밴드가 인도에서 공연하고 김치가 인도에서 피자나 파스타처럼 널리 알려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콘테스트 2위에 입상한 25세의 프레이즈 말레와드 카르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음식은 너무 맛있어 보여서 보는 사람은 누구나 먹어보고 싶게 만들어요. 한국 드라마는 미식으로 안내하는 관문이고 저도 관심을 갖다가 빠져들고 말았어요. 인도 현지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열광이 인도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놀랍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김치 소비와 한국 문화에 대한 13억 인구의 관심에 대해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콘테스트에서 3등으로 뽑힌 게시물은 시골 마을에서 전통 김치를 만드는 듯한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시파 마리안 PKV라는 참가자는 영상에서 새소리가 들리는 조용한 숲속 공간에서 배추, 무, 당근, 파 등을 썰고 나무로 불을 지핀 아궁이와 옹기 그릇을 활용해 김치를 담갔습니다. 이 영상은 마치 이전에 중국 유튜버 리지치가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김장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중국 전통 요리라고 해시태그를 달아 논란을 일으켰던 영상을 돌려까기한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마리안과 영상을 리트윗한 네티즌들은 해당 영상에 한국 전통 요리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중국의 김치 논란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바나르시다스 찬디왈라 호텔 경영 조리 전문대의 쿤두 라누지트 교수는 인도인에게 카레가 조국과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국가 정체성을 가진 음식이듯이 한국인에게는 김치가 그러하다는 점을 인도인들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의 이 같은 행보는 김치 기원 논쟁을 불러일으킨 중국과는 대조적입니다. 중국이 최근 우리의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부르며 김치 원조 논쟁을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김치의 정확한 중국식 이름을 신치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위해 법령 개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국의 문화는 각자 고유의 특징과 색채를 갖고 있어 번역을 할 때 특히 음식명의 번역은 어려운데요. 신치는 중국어의 기발음이 없기 때문에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치의 특징과 소리를 고려해 맵고 진기하다는 뜻을 담은 한자를 써서 만든 김치의 중국어 명칭입니다. 매울신은 중국에서 인기 있는 한국 라면의 이름과 같은 글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 음식임을 쉽게 연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은 이름이지만 중국에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김치의 중국식 명칭을 신치로만 쓰도록 관련 훈령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훈령이 정비되면 최소한 공공부문에서는 신치가 법정 구속력을 갖게 되는 만큼 정확한 중국식 김치 명칭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 각국에서도 한국 음식 이름을 고유명사 그대로 표기하고 있는 만큼 혁명적이라고까지 불리는 우리 대중문화가 이름 그대로 제대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